네, 안녕하세요. 은혜의 소반입니다. 네, 오늘은 그 시래기 만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요 시래기는 이제 푹 삶아가지고, 네,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이제 그 해동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찬물에 담가요. 찬물에 이제 다시 담그면은 자연해동된 게다 이제 펴지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껍질. 예, 이렇게 대에 이렇게 껍질이 있거든요. 요 껍질을 좀 이렇게 좀 벗겨줍니다. 근데 미리 저는 다 이렇게 벗겨놨고요. 자, 이렇게 껍질. 이렇게 껍질이 있으면은 좀 질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예, 이렇게 벗겨줍니다. 웬만한 거는 다 벗겨놨어요. 그리고 요걸 다쓸 거가 아니고 일부만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 이렇게 요런데, 이게 요런데 이제 껍질을 벗겨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시래기 삶은 거를 송송 다지고, 그다음에 두부 꼭 작은 면포에 돼지고기 다짐육 여기 있죠? 요거 넣고, 네, 밑간 양념 해가지고 시래기 만두, 네,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껍질을 벗깁니다. 한 번만 씻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깨끗하게 헹궈서 꼭 짜가지고. 오늘은 뭐냐면은 시래기 만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시래기 삶아놓은 거 들어가고 껍질 벗겼고, 요 돼지고기 500g이에요. 다진 거 500g, 두부, 그다음에 요거는 생강 좀 들어가고요. 요 잡내 제거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마늘 크게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자, 이제 먼저 일단 지금 요거 이제 송송 썰었잖아요. 요거 저기 시래기 요거를 면보예요. 면보에다가 옛날식입니다. 아날로그식 재래식이죠. 재래식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시래기 이제 송송 다진 거를 송송 썰은 거를 여기다 넣고 이렇게 넣고 넣어주고 이렇게 넣습니다. 그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두부인데. 두부도 같이 면보에 이렇게 두부가 많이 들어가면 좋아요. 부드럽고 이렇게 같이 넣습니다. 넣고 이제 이걸 이제 짜는 거예요. 만두 속이 질면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짜는 거예요. 오늘은 숙주 만두가 아니고 김치 만두가 아니고 시래기 만두. 자, 이제 됐습니다. 면보에 이제 소반에 있는 게 나온 거죠, 이렇게. 요 돼지고기 다짐육 다져놓은 거.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고요. 여기 생강, 네, 그 잡내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생강을 먼저 이렇게 넣고 생강은 한 큰술 정도 그렇게만 하면 돼요. 얘를 먼저 이렇게 고기를 먼저 이렇게 쏙쏙
이렇게 해주면 아주 맛있어요. 깔끔해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섞어. 섞은 다음에. 자, 이제 여기다 이제 기본 양념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여기다 계란. 계란을 하나만 넣어야 돼요. 서로 잘 이게 이제 끈기 있어지라고 넣는 건데, 하나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늘, 마늘은 아주 커요. 크게, 네. 아, 요 숟가락으로 두 숟가락 정도 되겠어요. 그러고, 이제, 후추 좀 넣어주고, 이렇게. 네. 한 1작은술 정도 되게. 그리고 이제 간을 해야 되잖아요. 간은 요 정도, 1작은술. 그리고, 조미료 이만큼 들어가면 좋아요. 네, 1티스푼 정도 되겠죠? 아주 살짝만. 그리고 이제 맛에 요게 아주 요게 들어가면 정말 맛있어요. 뭐냐면 바로 요거. 네, 황설탕. 너무 많다. 네, 이렇게 깎아서. 깎아서. 그러니까 한 1작은술 정도 되겠죠? 이게 이제 깎은 거니까. 이렇게 넣고 이제 요거를 바락바락. 아, 요 대신에 요 전에, 아 진짜 파를 넣어야 돼. 파를 송송. 이렇게 다져주고, 만두 속에 들어갈 거니까 그냥 이렇게 송송 넣어주는 게 좋아요. 요거 이제 치대주면 돼요.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한 조금만, 한 조금. 1작은술 안 될 거. 1작은술 그 정도 될 거 같아요. 조금. 그냥 신용만. 아까 면보에다가 이렇게 꼭 짰더니, 자 이렇게 물기가 전혀 없이, 네, 이렇게 아주 잘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옛날에는 그 만두를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만두피를, 네, 그 홍두깨 있잖아요. 밀 때 그걸로 이렇게 해서 빚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만두피가 시중에 요새는 잘 나오니까, 오늘은 이렇게 만두피를 이제 이용을 해봅니다. 되고요. 간이 딱 맞고요. 이제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 만두피를 준비했어요. 요새 아주 만두피가 잘 나와요. 왕만두피예요. 왕만두피. 자, 이렇게 만두피 들고 한 숟가락 꽉 되지 않게 넣고, 양 가장자리에 물 묻히고, 찬물입니다. 꾹꾹 눌러줘요. 붙이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한번 꾹, 여기 꾹, 그러고, 양쪽에 물 묻은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밀가루 좀 묻혀갖고, 꾹 눌러주고, 여기 물 묻히고 양쪽 끝에 다 이렇게 붙여주면 요 모양이 나오죠. 찬물을 이렇게 끝에 발라주고요. 잘 붙도록.
붙인 다음에 꾹 눌러주고 이렇게 물 발라주고 돌려서 이렇게. 자, 요 모양. 네,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습니다. 마친 시간 되세요.